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간의 부생가스 교환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로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간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사업은 해상과 육상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먼저 바다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해저터널이 건설됩니다. 해저터널 길이는 총 3.98km로 직경 3.8m의 터널에는 배관 10개가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2,4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은 광양제철소, GS칼텍스,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해 다음 달 구성될 계획입니다. 확정된 업체가 3개 업체고요. 네, 확정된 거. 추가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제 1개 중급 정도를 이번 그 업무 협약 때 네. 그 참여시키려고 기존에 있는 포스코라든가 그 GS 개발공사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8, 9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구간인 해저터널과 여수산단 업체 간에는 육상 배관망이 구축됩니다. 배관망 구축에는 GS칼텍스와 하나케미칼 등 1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500억 원 규모로 참여 업체들이 분담합니다. 그러나 원료 이송용을 놓고 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견 조율이 남아있습니다. 버려지는 부생가스를 기초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1,200억 원. 오는 2018년에 구축되는 교환망이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